서핑 실내 영상, 실내 훈련 영상 촬영 중입니다. 첫 번째 균형, 두 번째 코어, 세 번째는 부상 방지를 위한 민첩성과 유연성, 네 번째 패들링, 그다음에 다섯 번째 패들아웃, 여섯 번째 테이크오프, 일곱 번째 터닝, 여덟 번째로 로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깅은 롱보드에서 할수 있는 퍼포먼스입니다. 보통 서핑이 일반적으로 멋지게 타고 다이나믹하게 타는 것은 숏보드입니다. 서핑은 숏보드가 상당히 주류를 이룬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보통 파도가 좋은 곳에서 타게 되면 숏보드를 탈수 있기 쉽고, 그 다음에 파도가 센 파도에서는 숏보드가 상대적으로 패들아웃하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프로 서핑 경기를 봐도 숏보드가 훨씬 더 인기가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롱보드도 어떤 로깅이라든지 이런 동작은 상당히 우아하고, 롱보드를 타는 또 다른 어떤 재미가 있는 게 바로 로깅입니다. 자, 로깅은 테이크오프를 해서 방향 전환을 해서 사이드 러닝을 하면서 파도의 면을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럼 파도의 면을 타고 가게 되면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롱보드 우회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약간씩. 그 잠기는 힘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게 로깅입니다. 만약에 그냥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로깅을 한다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갔을 때는 보드가 들릴 테고, 뒤로 갔을 때는 보드가 앞으로 들릴 테고, 브레이크가 걸릴 테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이드를 쳤을 때 파도가 옆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보드를. 물론 이제 사이드를 완전히 수직으로 치는 게 아니고 약간 각도를 줘서 치겠죠. 뭐 30도나 이 정도. 파도의 방향과 한 30도 정도. 그러면 뒤쪽에 물이 이렇게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앞으로 로깅할 수 있는 거고, 로깅이라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크로스워크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로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불안하니까 크로스워크가 잘안 되는데, 연습을 하면 크로스워크가 될수 있고, 뭐 크로스워크가 안 된다고 해서 로깅을 못하냐,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게 로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을 잘 이용해서 스텝을 이렇게 가는 크로스워크로 이동을 해서 보드의 노즈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즈에 앞발을 이제 대고 라이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행5고, 그 다음에 아예 노즈 끝에 두 발을 대고서 중심을 잡고 서핑을 하는 게 행10입니다. 두 가지 다 행5나 행10 자체가 기술은 노즈 라이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노즈를 잡고 서핑한다라는 의미로 노즈 라이딩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기술이 상당히 좀 멋있습니다. 물론 이런 로깅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순식간에 그 보드 밸런스하고 파도의 어떤 크기 이런 거에 맞춰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 터닝한 다음에 크로스워크에서 앞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라이딩을 하다가 파도의 면을 보고 다시 백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하빙을 하기 위해서 드랍 리턴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파도에 부서지는 곳을 벗어날 수 있어요, 숏보드처럼. 그러면은 벗어난 곳에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속도를 약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파도와 만나기 위한, 속도는 유지하면서 파도와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턴을 해서 다시 백을 하게 되면 파도와 만나게 돼요. 그러면 뒤에서 미는 파도의 힘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닝과 함께 로깅이
일반적으로는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깅하는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롱보드를 타는 매력입니다. 그러면은 로깅 연습은 어떻게 하냐? 물론 이제 보드 위에서 기본적으로 테이크오프 연습, 크로스워크 연습 등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실제로 로깅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은 앞부분에서 했던 밸런스, 코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터닝 이 기술이 맞물려서 로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같이 연습을 해야 되고 로깅만의 어떤 연습 방법들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로깅 연습한 영상도 추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챗GPT 통해서 롱보드 서핑에서 로깅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훈련, 기술, 그 다음에 스포츠 운영에 대한 원칙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몇 가지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첫 번째가 보드 고르기, 발 위치, 트림과 글라이드. 트림은 조금씩 어떤 위치를 잡아나가는 거고 글라이드는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크로스 스태핑은 교차에서 걷는 걸 얘기하는 거고 노즈 라이딩. 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핀이 있고 보드가 있으면 이쪽이 노즈인데 사이드로 가면서 이 서퍼가
노즈에 위치해서 가는 걸 노즈 라이딩이고 또 뭐 행5나 행10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 등 뒤에 쪽 있는데, 먼저 보드 고르는 거. 일단은 로깅을 하기 위해서 보드는 부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금 클래식한 롱보드 개념으로 좀 이렇게 뾰족한 것보다는 두툼한 롱보드가 좋습니다. 로깅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적합한 롱보드를 고르세요. 전통적인 노즐 라이더나 퍼포먼스 로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핑의 일반적인 이상적인 것이고, 보드 종류는 넓고 노즈 부분이 좀 평평하고 부드러운 레일과 안정성을 가진 보드를 찾으세요. 고르세요. 보드 고르는 거. 넉넉한 보드를 타면 로깅하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즈 라이딩을 위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지고 와도 뒤쪽에서 물이 이렇게 차워주는 거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보드 선택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발의 위치. 적합한 발의 위치는 로깅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자, 노즈 쪽으로 아주 발을 가까이 이동을 하고 무게중심을 분배를 잘 하고 보드의 트림을 하세요. 일단은 로깅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서 너무 무게를 앞쪽으로 한꺼번에 휙 주면은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잘 하면서 파도의 힘을 잘 이용해서 발의 포지션을 갖다 주면은 좋습니다. 이것은 존중 로깅을 하는데 있어서의 조절과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트림과 글라이드. 로깅은 스피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보드에서 스피드와 글라이드를 유지하는 것인데, 트리밍에 포커스를 맞춰 주세요. 트리밍이라는 것은 보드에서의 균형 잡힌 위치를 유지하는데 당신의 무게 분배를 잘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몸의 무게를 앞 또는 뒤로 변화시키면서 트림을 하세요. 그래서 보드에서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게, 보드가 부드럽게 이동하면서 갈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크로스 스태핑이라는 것은 로깅에서의 핵심적인 아주 기초적인 기술인데, 그것은 밸런스를 유지하는 동안에 보드의 앞부분, 노즈 부분을 향하는 아주 우아한 동작으로 발을 이동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크로스 스텝이라고 합니다. 보드의 위아래로 앞과 뒤로 걷는 연습을 하세요. 점차적으로 스피드를 향상시키고 유연성, 스피드와 흐름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물이 흐르듯 신속하게. 노즈 라이딩. 노즈 라이딩은 행텐 예술이고, 이것은 당신이 보드의 앞부분에 위치하게 하고 노즈 위에 당신의 발가락을 놓고 탈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균형감과 컨트롤, 그 다음에 파도를 읽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타이밍을 계속 확인하고, 롱거 노즐라이드, 긴 노즐라이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게를 잘 분배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파도 고르기. 로깅에 적합한 파도를 고르세요. 이상적으로 작은 거에서 미디엄 사이즈, 슬로우 브레이킹 웨이브, 또 길고 부드러운,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깎이는 듯한 어떤 면을 가진 그런 파도를 고르세요. 이러한 파도가 로깅을 하는데 더 좋은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더 길게 라이딩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몸의 움직임. 당신의 몸의 움직임에 집중을 하세요. 몸의 움직임과 자세, 로깅을 하는 동안에 몸의 움직임과 자세에 좀 집중을 하세요. 몸을 좀 편안하게 하고, 몸의 움직임과 자세에 집중하세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중심을 유지하고 팔이나 어깨의 균형을 위해서 팔이나 어깨를 사용을 하세요. 과도한 움직임을 피하세요. 과도한 움직임은 보드에서의 안정성을 무너뜨립니다. 균형 잡힌 연습을 실행을 하세요. 코어를 강화시키고 균형을 향상시키는 것은 점차 로깅 기술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 밸런스 보드, 안정 훈련 같은 것을 병행을 하게 되면 안정감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겁니다. 비디오 분석을 좀 하세요. 서핑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기술을 분석을 하고 당신이 그 발의 위치, 무게 분배라든지 어떤 스타일 면에서의 영역을 잘 지켜보고 그것을 아주 경험 있는 로고, 훌륭한 로고의 기술과 비교하면서 전문가 서퍼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좋습니다. 인내와 꾸준함. 로깅이라는 것은 마스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기술입니다.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면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얻을 때 점차적으로 로깅 능력이 향상될 겁니다. 서핑을 할 때 안전을 항상 우선시하고 다른 서퍼들을 라인업에서 다른 서퍼들을 존중을 하세요. 그리고 롱보드 로깅을 배우면서 과정에서 즐기면서 진행을 하세요.